해당 영상으로 유명한 박용진 국회의원, 타인의 아픈 가정사를 건드린 공격을 조롱거리 소재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민주당원들의 크나큰 분노를 샀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민주당원들은 환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박용진이 하위 10% 통보를 받은 모습을 보고 민주당원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간 그가 쌓아온 정치 행적들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박용진은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가담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진행했을 때도 박용진 의원은 옆에서 음식 파자회를 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 7일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루만 굶어도 우리가 어떤지 알잖아요. 좀 놀랐습니다. 저희도 오늘 들어올 때 나눔 바자회가 열려서 저걸 어디서 하는 행사일까? 음식을 나눠주고 있길래 여기 야당 대표가 그래도 단식을 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실에서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하위 10%에 분류됐다 통보받았고 그는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하여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며 하위 10%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끝까지 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그가 경선에 참여하면 2인제 방지법으로 인해 그는 무소속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은 지역구 관리가 미흡하다는 여론도 있기에 사실상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성공적인 성적표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인물들이 빠르게 잊혀지는 모습을 보며 끝까지 민주당에는 붙어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그는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 발언했으나 그는 21대 국회 상임위 출석률 하위 3인에 속합니다. 재심을 신청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총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과도한 걱정 또한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김어준 총수의 발언 함께 시청하시죠.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는 조사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지난 강서 보궐선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때 선거 당일에도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지난해 10월 11일이었죠. 그때 이게 이제 선거 당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수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선거 당일인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그러면서 선거 당일인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렇게 해놓고 특히 지역별로 보세요. 아래 서울은 국민의힘이 39대 민주당 28이에요. 네. 이게 선거 당일이에요. 이런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28, 11% 국민의힘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저때. 근데 선거 당일날 그 결과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17%를 앞섰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저런 조사가? 민주당이 실제로는 17% 앞섰잖아요. 여론조사 끝은 16% 민주당이 앞선다고 그때 예견했었어요. 저희만 맞은 거 아닙니까?